빔 프로젝트 먼저 사용 안내해 드리면, 일단은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 스탑박스가 녹색 불로 바뀌어요. 그러면 이 켜진 상태고, 이 빔 프로젝트를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얘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시고 오디오는 이 소리는 얘를 통해서 나오는데, 얘가 좀 까다로운 게 일반적인 버튼하고 달라서 좀 당기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불이 들어와요. 예. 그리고 불이 옥스로 돼 있어야지, 옥스로 해서 얘랑 연결돼 있어서 소리가 나고, 여기 밑에 넷플릭스 버튼이 있어요. 이걸 누르시면 이제 얘가 넷플릭스가 가동이 됩니다. 보시면 여기다가 한쪽에 걸고, 나머지 한쪽에 요거를 싹 걸어주시면 방이 더 어두워집니다. 야외 부분 사용 설명을 안내해 드릴게요. 요 불을 켜시면 밖에 베란다 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. 요 등이 켜지고요. 이렇게 등이 켜지고요. 그러시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 스위치를 탁 누르시면 이렇게 등이 켜집니다. 뭐 씻을 거라든가 음식 뭐 준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씻으셔야 될 거 있다는 거 살짝 내리시고 불을 틀면은 바로 나오고요. 쓰신다. 얘는 음식물 쓰레기 통이에요. 그러시고 분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가운을 입고 가실 때는 이쪽에서는 입으셔야 되고요. 요 안쪽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가운을 벗으셔도 됩니다. 벗으셔도 되는데, 문제는 요쪽에서 셨을 때는 바깥이 노출되기 때문에 요 안쪽, 그러니까 요 욕조부터 요 텐트 안까지는, 천막 안까지는 가운을 벗으셔도 됩니다. 제가 틈들을 다 실리콘으로 싸가지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요. 그러시고 이제 야외 욕조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서 뜨거움을 바로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, 이제 저 문을 열어서, 좌우로 열어서 야외를 보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수영복을 입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세요. 아침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스를 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가스 배달하시는 분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앞을 이렇게 지나가실 수가 있어서 소리가 나잖아요. 그때 뒤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 불 좀 더 세게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 껍질 있는 부분을 겨냥해서 이렇게 가열하시면 됩니다. 불이 붙을 때까지 문을 한번 싹 닫아주시고 불구멍을 완전 열어주세요. 그러시고 약간 연통을 한번 가열을 이렇게 해주시면은, 처음에 이게 가열이 안 돼서 공기가 잘 안 빨리거든요. 그러니까 살짝만 가열 한번 해주시고, 그러고 나서도,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시고 계시면, 이제 그 나머지 나무 부분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. 그러면 그때부터 적절히 탈 때마다 나무를 하나씩, 네, 요 부분도 뜨겁고 요 부분도 뜨거워요.
그때마다 이걸 이용해서 문을 열고 나물 하나씩 넣으시면 되세요. 한번 나물 넣으시고 또 뚜껑 닫으시고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불이 있는 상태에서 주무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불구멍, 숨구멍을 완전히 닫아버리세요. 그러시면 이 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천천히 해서 타다가 끝나버리게 돼 있어요.